잠깐만. 여기는 석촌인데 4월에 석촌은 너무나도 춥네요. 그래도 파도가 예뻐요. 원래 드라마상에서는 되게 해도 안 뜨고 구름이 가득해서 우울한 하늘의 인생도 같아야 되는데 웬걸? 해가 분명히 오늘 아침에 비가 왔거든요. 갑자기 해가 뜨기 시작했어. 비가 미치고 있었는데 해가 너무 떠서 문제였어요. 날씨에 요정 나만을 우리가 아이랑 예쁘게 그렸어요. 재일이가 아침에 비 와가지고 웨이브 풀릴까봐 열심히 말았는데 바다 와서 풀렸는데 되게 예쁘네요. 누가 잘못한 건지 불리니까 하나 줘. 아, 어? 네. 휴가나죠. 아, 플래시백 갔다 왔다. 맛있어요. 소리야, 마시멜로 먹을래요? 대인이야. 아, 이렇게 어려운. 아 진짜 몇 컷을 아 진짜 더 빨리 찍고 집에 가고 싶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야! 그때 얘기했잖아, 나 연애해봤다고. 누구랑? 3년간 나 따라다녔던 동네 오빠랑. 대학생 되니까 뭔가 어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연애도 해봐도 뭐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사귀었다가 5시간 만에 헤어졌어. 공부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좀 되게 쌀쌀했는데 날 위해 자켓을 벗어주더라고. 야, 내가 더 잘 벗어줄 수 있어. 뭐라는 거야. 하늘아. 야, 하루. 네.
자, 아웃. 자, 우리 남하늘 배우님부터 자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보내기 아쉽다는데 제 촬영할 거 없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너무 행복했어. 끝. 끝. 고생하셨어 명수. 자. 내가 진짜 진짜 화이팅. 네.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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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보이. 이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참 희한해요. 매 작품을 시작하면 끝이 늘 있는데도 희한하게 끝을 맞이할 때마다 희한하게 눈물이 나요. 이번 작품은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 함께 작품을 했던 분들도 만나서 작업을 했던 작품이라서 그런지 오늘 그분들과의 기억과 이 추억 때문에 더 약간 뭉클했던 것 같아요. 제 첫 데뷔작이었던 천국의 계단 때 오디오 감독님을 20년이 지난 이 작품에서 또 만나 뵙게 되기도 했고 찍었던 그 작품에서 스크래프터 언니를 15년 만에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형식 씨도 10년 만에 저희가 또 만나서 이렇게 작품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작품은 저에게 참 많은 향수와 추억을 안겨준 작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오는데요. 봄부터 이렇게 거의 가을의 끝자락까지 여름에는 더위와 싸우기도 했고 비와 날씨와 싸우기도 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또 이 작품을 찍었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웠어요. 촬영하면서 굉장히 기뻤고 현장의 모든 스태프분들 한 분 한 분 다 너무 좋았어서 이 현장이 또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어요. 보시는 분들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 이 작품을 통해서 하늘이가 위로와 위안을 얻었던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도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행복과 행운은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친구 혹은 가족들로부터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잘 이겨낼 수 있으시기를 바랄게요. 하늘이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